그러면 지금부터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는 이 아이스 요구르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이 파스텔 요구르트에서 제공을 해줬고요. 요구르트 원료는.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롯데제과에서 그 주식회사에서 또 이제 판매를 하는데, 여러분들 혹시 어릴 때막 그러신 적 있을 거예요. 그막 뭐라 이런 뭐 요구르트 있잖아요. 이런 요구르트를 그 냉동실에 얼리는 거야. 이거를 냉동실에 얼린 다음에, 그리고 냉동실에 꽁꽁 얼으면 그거를 이제 그 요구르트 병을 꺼내 가지고 이거를 그 스푼으로 그 파먹었던 적 있지 않으세요? 그래,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, 아마 내가 어릴 때 놀이터 갔었을 때, 그냥 어떤 그 이웃집 아줌마가 놀고 있는 애들한테 그걸 다 나눠준 거예요. 그래서 난 그거, 그때 이제 그 요구르트를 처음, 아이스 요구르트 처음 먹어본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후 뭔가 좀 꽂혀가지고, 이제 집에 요구르트 그, 배달이 오면, 그, 뭐냐, 집에 요구르트 배달이 오면, 한몇 개는 그, 뭐냐, 그 넣어놨던 적이 있었어요, 냉동실에.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이게 한번그 얼려놓고, 이 조그만 요구르트를 냉동실에 얼려놓고, 근데 이거 하나 먹기는 금방 끝나잖아요. 그래서 뭔가 되게 아쉬웠다 싶었는데, 설레임 만들었잖아요, 롯데가. 롯데가 설레임 만들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짜잔 이렇게 만든 거예요. 그 아이스로 만드는 그 설레임 기술은 롯데가 하고, 요구르트 원료는 파스텔 요구르트에서, 파스텔 우유에서 그 유업 기술은 이 따온 거예요. 이거 뚜껑 되게 조심해서 따야 되는 거 아시죠? 왜냐면 내가 예전에요, 그 전역한 다음에 그 설레임 열때 설레임 따다가 이게 손이 이렇게 열다가 그 쓸린 거예요. 그 손이 쓸려가지고, 그래서 그 설레임 그 뜯다가 그 손가락 물집이, 이렇게 그 손가락 물집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물집 때문에 좀그 복학하고 복학 직후에 좀 고생 좀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자, 이 아이스 요구르트를 자, 그냥 요구르트 색깔 비슷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이렇게 떨구고 있어요. 이렇게 떨구고 있는데, 자, 이제 이렇게 그냥 그 슬러시 모드. 자, 한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줘요. 어우 씨, 손 차가워. 일단 나중에.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 슬러시처럼 돼 있나 한번. 맛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. 그 요구르트 회사별로 요구르트 맛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. 사실 그래서 이거는 메이루유 거고, 이거 세븐일레븐 이거는 그 파스텔 우유거든요. 근데 파스텔 우유 쪽이 조금 덜 셔. 이렇게 빠니까 진짜 그막 옛날에 이거 얼려서 먹고 그 숟가락으로 그 파먹었던 파먹었대. 그거 기억나요? 이 메일 유업 거는 이 파스텔 거보단 조금 쉬어요. 이게 그 요구르트 되게 요구르트도 먹고 싶고, 약간 막 진짜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플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 말고 진짜 우리가 그 진짜 집에서 그 배달을 받아서 먹던 그 요거트 그 얼려 먹는 그런 맛을 진짜 살려준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대박이다. 이거 말고도 아이스 요구르트 말고 뭐 요구르트 젤리도 있대요.
근데 요구르트 젤리는 제가 지금 못 구해봐가지고 좀더 자세히 좀볼거 그랬어요. 요구르트 젤리도 있는지. 뭐 어쨌든 체험 먹방 여기로 일단 녹화.